위에 name이라고 해서 info 필드가 하나 있고, 그 밑에 hello라고 이렇게 큰 글자가 다 적혀 있죠. 여기다가 name에다가 Jupyter라고 쓰면 밑에도 Jupyter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2-way 데이터 바인딩이죠. 이걸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트허브의 cycle.js 다시 슬러시 cycle.js죠. 여기 들어오시면 예제들이 있습니다. example 폴더가 있죠. 그 중에서 basic, 그리고 intermediate, advanced가 있는데 basic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난이도별로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순서 hello world, 체크박스, 카운트 이렇게 이 순서대로 베이직 순서 됐으니까 헬로 월드부터 하나씩 소스 코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의 헬로 월드 해보죠. 보시면은 소스 코드의 메인 JS 지금 JS 파일입니다. 타입스크립트 TS가 아니라 뭐 JS 파일이라 하더라도 돌아가는 건 무난히 동작을 하죠. 이걸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서 우리 이전에 작업하던 환경에 붙여넣으면 됩니다. 붙여넣는데 한 가지 바꿔줘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스코드에는 지금 현재 이것을 메인 컨트롤 컨테이너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인덱스 파일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인덱스 파일의 div가 지금 id가 메인 컨테이너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할 거는 메인으로 되어 있어. 아니죠. 저 루트로 되어 있으니까 루트로 넣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슈퍼맨 하면 아래도 이렇게 슈퍼맨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가? 여기에 앵귤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way 데이터 바인딩이잖아요. 양방향 바인딩인데 요걸 CycleJS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같이 소스 코드를 보겠습니다. 지금 에러 메시지가 떠 있는데 요 타입을 지정을 안 해 줘서 그래요. 이건 자바스크립트 파일 코드죠. 이전에 쓰던 스냅돔 방식 그대로 쓰면 됩니다. 지금 이제 메이커돔 드라이버하고 런 이 두 개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런을 쓰는 것이 여기 런에 쓰이는 거고, 그리고 메이커돔 드라이버는 돔 드라이버 요겁니다. 그죠? 메이커돔 드라이버 루트 이런데 이전 방식은 좀 달라진 방식이 그냥 이전에는 우리 어떻게 쓰나요? 이전에 예제에서는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드라이버즈라고 하는 컨스트를 만들고 거기다 오브젝트를 넣은 다음에 요 드라이버즈를 여기다 넣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요것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이 자리에다 집어넣더라도 해도 아무 상관없죠. 그죠? 그런 방식으로 바꿔준 겁니다. 이렇게 됐네요. 자, 다시 가져올게요. 그래서 어디 왔나요? 여기 있군요. 여기에 헬로 월드의 메인 JS 파일, 그렇죠? 이 파일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그냥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됩니다. 인덱스 요 파일 전체를 지워버리고 그냥 넣으면 되죠. 요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VDOM, 그래서 리턴 VDOM 돼 있고 돼 있죠. 요 부분이 요 메인만 넣어주면은 이제 이전에는 우리가 요것도 이걸 뭐로 했었죠? 요걸 싱크즈로 했었잖아요. 싱크즈로 했는데 뭐 싱크즈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싱크즈라고 하는 컨스트에 담은 다음에 그 싱크즈를 리턴하면 되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VDOM 그대로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요것도 드라이브라고 컨스트에 담아서 그 컨스트인 드라이브를 여기다 넣어도 되고 아니면 있는 그대로 그냥 여기다 해도 상관없죠. 그죠? 있는 그대로.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을 싱크즈라고 하는 컨스트를 정한 다음에 거기다 이걸 담은 다음에 싱크즈를 리턴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리턴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VDOM 요게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용을 보시면 source dom이고 마찬가지 이번에 select에서 my input 이것은 뭐죠? 이건 우리가 클래스
CSS 클래스, 엘리먼트의 클래스를 지정하는 방식이 요점을 꽁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벤트 인풋이고, 이런 마이 인풋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할당된 엘리먼트를 골라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인풋이고, 이벤트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이벤트의 타켓의 밸류를 가져와요. 그렇죠? 이번엔 마우스, 이전에 우리가 체크박스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밸류를 가져와서 스타트 위시디는 처음엔 아무것도 없이 이전에 있는 경우와 같이 한 비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폴스였죠, 그죠? 폴스인데 이번에는 텅 빈 아무것도 없는 스트링을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네임, 요 네임을 받는 겁니다. 이 네임은 요겁니다. 이 밸류죠, 그죠? 요 밸류를 네임에 아규먼트를 해서 자 이번에 꾸며주는 것이 디바. 하고 이 방식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스냅돔 방식입니다. 스냅돔의 어떤 구성하는 방식 디브, 다음에 라벨 넣고 인풋에는 클래스 dot my input 이게 위에 있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콤마 찍고 어드리뷰스의 타입 텍스트 이 양식은 그냥 계속 쓰이는 거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코딩하실 때는 여기 있는 거 참조해서 그냥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몇 번 하다 보면은 뭐 익숙해지죠. 다음에 HR, horizontal line 해주고 H1에 hello, 다음에 달러 표시에 name. 요거는 그냥 ES6의 표준 문법이죠, 그죠? ES2015 문법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돌아가는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러가 떴네요. 뭐가 떴나요? DOM 드라이버 메인 컨테이너가 없다 뜨죠? 그렇죠. 메인 컨테이너가 있나요? 그렇죠. 여기 루트죠, 우리는. 루트.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슈퍼맨 하면은 슈퍼맨 그대로 양방향 되는 거죠. 그래서 OOP 방식으로 하는 것과 그리고 이번은 리액티브 방식하고 서로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결과는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완전히 다른 방식이고 그리고 굉장히 간결하죠. 굉장히 간결합니다. 별도의 HTML 파일을 만들지가 않고 그냥 인덱스 HTML에 있는 것을 넣는 거잖아요. 인덱스 HTML 여기 있죠. 여기에 있는 디버 이 부분에다 딱 집어넣는 거죠. 굉장히 편리합니다.